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네, 제목은 어리석은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기 동그라미 붙어있네요. 왜 쳐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턱에 커다란 혹이 붙은 영감님 두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님은 마을 음식이 고왔지만 다른 영감은 심술쟁이였어요. 이 영감은 심술쟁이고 이 영감 맘씨가 아주 고운 것 같아요. 하루는 마음씨 착한 영감이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네.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었으니 가자 빈집이 있네.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 빈집이 있죠. 영감님은 쓰러져가는 빈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로 하였어요. 좀 으스스한 걸 그래 노래를 신나게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부를 것 같아요.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요? 영감이 한참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천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혹부리 영감, 노랫소리 한번 기막히구려.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너희 도깨비들이 천장에서 막 보고 있죠. 깜짝 놀란 영감의 소리 나는 쪽을 보자 무섭게 생긴 도깨비들이 떡 버티고 있었어요. 영감을 너무 무서웠어요.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았어요. 여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죠. 제 노래는 잠시만요. 어디 어떤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제 노래는 유혹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신나는 노래가 나오는 혹은 우리와 보물 지루를 서로 바꾸면 잠깐만요. 보물 자루를 서로 바꾸면 어떻겠소? 영감이 고개를 끄덕거리자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로 순식간에
보물을 가득 들 지루를 놓아두고 영감이 턱 달달 혹을 떼어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글씨가 거꾸로 보여서 저는. 좀 읽어드리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온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준 보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심술쟁이 후리봉 영감은 혹을 떼고 부자가 된한 착한 영감님이 샘이 나서 결달 수가 없었어요. 여기 부자가 되었죠. 근데 심술쟁이 영감을 지금 되게 질투를 하고 있죠. 나는 도깨비들을 찾아가 혹도 떼고 보물도 얻고 와야겠어. 밤이 되자 심술쟁이 영감은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빈집으로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 노래를 부르고 있죠. 잠시 후 정말로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도깨비들이 잘 왔다. 어서 내 혹을 떼어가고 보물자루를 다오. 근데 기분이 이상한 거 나빠하는 거 같은데요?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영감 잘 만났어. 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어디 혼좀 나봐야.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착한 영감에게서 떼어난 혹은 욕심쟁이 영감님을 다른 쪽 턱에 붙여버렸어요. 괜히 욕심 부렸다가 더 후회하게 됐죠. 이때는 다시 거짓말을 못하겠지?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영감님은 너무 억울해서 어린 애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너무 크게 울고 있죠. 에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구나. 불쌍혹부리가 되어 마을 돌아온 영감님을 보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리석은 도깨비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